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드시나요?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닝커피 한 잔, 또 식사 후에는 식후커피 한 잔, 이렇게 하루 한 잔 이상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찾아가 볼 이곳에서는 이 커피를 통해서 희망을 나누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저 함께 가보시죠. 그윽한 맛과 향기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료 중 하나인 커피. 커피 한 잔으로 희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기시나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그윽한 커피 향기로 가득합니다. 사무국장님, 이곳에서 네네. 아주 특별한 교육들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곳은 네네. 어떤 곳인가요? 아, 예. 이곳은 말 그대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인데요.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 사업을 두고 있는 것이 바리스타 사업인데요. 이 바리스타 사업을 통해서 2013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80여 명의 바리스타가 배출되었고요. 지난 2013년 처음 시작된 바리스타 자격 과정은 인기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바리스타 이론부터 실습까지 바리스타의 모든 교육이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이곳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해 취업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전국 대회에 출전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이곳에서 이 바리스타 관련해서 아주 즐거운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전국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에서 저희 아젠마의 커피 세상이라는 팀이 1등을 했습니다. 대상. 와. 네. 지난 6월 아젠마 커피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전국에서 총 19팀이 참가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참으로 값진 경험이 됐는데요. 이제는 커피하면 그 누구의 뒤지지 않을 실력으로 맛과 향을 자랑합니다. 이론 수업은 물론 직접 커피를 내릴 차례인데요. 능숙한 솜씨로 커피가 완성됩니다. 바리스타 수업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급 딴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네. 2급 따고, 이제 그것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 기술을 다 뺐어야 되니까. 근데 참, 쉬울 것 같으면서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바리스타라는 게. 행동은 누구나 다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깊은 맛이나 손놀림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커피 한 잔이 만들어졌는데요.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의 노력이 이어집니다.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똑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커피이지만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전국에서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무려 1등 대상을 하셨잖아요. 대상 받았을 그 당시 기분이 정말 상상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 기분보다도 이제 팀장님한테 고맙죠. 그냥 고맙더라고. 저는 이제 우리 팀장님이 권유배에서 처음 이게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처음 상상도 안 했던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대회까지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아요.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맛도 중요하지만 그 모양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잘했죠? 완전 부드러워요. 네, 센터를 쭉 둘러봤는데요. 이 센터에서는 바리스타 교육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자격증 취득 후에는 이렇게 뒤쪽에 있는 카페에서 취업의 활동까지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우리 바리스타 분들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따라오세요. 이곳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후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 카페의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서 판매를 하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특히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어요. 그 무슨 뭐 그 일반 커피숍에 가도 주방이 일단 좁으니까 전혀 그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여기 이곳은 그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실제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지금 배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제가 이 커피를 하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커피를 주문하면서 또 드리면서 이렇게 조금 전처럼 이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근황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취업까지 이어지는데요. 장애인들의 희망을 담아내리는 커피 한 잔. 그 한 잔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그 어느 커피보다 값진 커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커피 한 잔으로 희망을 함께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